가자! 총알도 없이 전쟁터에 나온 꼴이구나. 완전 총알맞이 됐네. 이런 씨맹. 머리 위로 날라당겨도 좋은데 형아 옷에다가 똥이나 싸지 마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오늘 형아 옷 쇠핑이다, 쇠핑. 거기다가 버스 타고 가야 돼. 알겠냐? 나는 쇠핑. 모든 게 다 쇠핑. 지랭이만 흔 거. 아이, 또네? 아이, 그지 같은 놈들. 어, 저리 가. 와, 오늘 외도가 완전 구리구리 멋지구리 베리베리 환상적인데요. 이런 날은 뭘 하고 놀면 아주 재밌을까요? 띵똥땡. 네, 맞습니다. 예, 바로 낚시죠. 암튼 오늘도 완전 지게지게 재미지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미 달린 거 아무거나 하나 부탁한다. 큰 놈이면 더 좋고. 빠샤! 얼라리요, 깜짝이야. 던지자마자 방울 소리가 울렸는데? 내가 뭐 건드렸나? 아닌데? 오, 대박, 대박. 기대가 만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우리 사리사리 불가사리가 완전 바삭바삭 과자가 됐습니다. 에? 요즘 날씨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시겠죠? 어, 대박. 어, 좀 전에 방울 소리가 또 울렸거든요? 아무래도 잔잔바리가 물고 있는 것 같아요. 빠샤!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냐? 스타트가 아주 좋구만. 어, 가벼운데? 없나? 얻기만 해봐라, 이씨. 아, 읍자뇨! 어, 입질 좋았는데? 아, 지금 가끔 가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아, 바닷속에 도그 새끼들이 있나? 어떤 스발로무 새끼야? 아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구만. 지랭이가 너무 메롱이라 그런가? 이거 전에 쓰다 나온 지랭인데 더위에 다 녹았어요, 녹았어. 에이, 아끼지 말고 그냥 5,000원 주고 한 통 사오는 건데 5,000원에 낀다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아닌데 5,000원에 끼다가 똥되게 생겼네. 아이고, 죽겠네. 오늘 완전 똥됐네. 똥됐어. 아이, 고기가 없는 건지 지랭이가 메롱이라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저놈의 새끼 지랭이 주워 처먹으려고 자꾸 왔다 갔다 거리네. 저리 안 가? 승질나 죽겠네, 이씨.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죠? 오늘의 교훈, 애끼면 똥된답니다. 애끼면 똥된다. 예, 괜히 5,000원 애껴보려다가 오늘 하루 완전히 똥됐어요. 여러분들 돈은 꼭 쓸 때는 써야지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쇠핑 지랭이를 가지고 더 멋진 장소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칼매기도 안녕. 다음에 봐요. 너 버린 지랭이 먹으러 왔지? 내가 다 안다, 이놈아. 알았어, 더 줄게.